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.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.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.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지요? 그 민주노총의 그간의 막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과가 안 될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어. 이거 뭔지 아시죠? 레드카드입니다. 국감장에서 퇴장의 의미고요. 네, 퇴장하십시오. 위원장께서 저한테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.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?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위원장님.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.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자격이다라고 보고요. 그것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.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